라면은 끓일 수 있는데 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담백하고 시원한 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 김칫국.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진짜 라면만 할수 있으면 이거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국은 정말 쉬운 겁니다. 국은 수습이 가능해요. 이게 물을 더 넣거나 빼거나 간을 더 하거나. 안녕하세요. 오늘 한입. 오늘 준비한 거는 김칫국, 김치 순두부국. 그냥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 두 명이서 먹기 가장 간단한 걸로 준비해 봤고요. 오늘도 역시 한번 현장감 있게 리얼로. 아, 집에서 다들 이렇게 먹지 않나요? 김치하고 순두부 하나. 김치 순두부국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주재료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주재료. 김치하고 순두부. 그럼 그거 두 개만 넣고 이제 만들어 가는. 집에선 다들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김치 있는 거, 남고 애매한 거, 이런 거 이제 찌개에 넣으면 딱 좋아요. 이걸 또 여기 넣고. 자, 김치 한이 정도? 혼자? 두명 먹을 때 한,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넣고. 자, 그럼 그 전에 있던 김치통, 이렇게 깨끗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또 알뜰하게 먹어야 돼요. 이 음식이고, 김치 하는데 이거 얼마나 힘든데까지 해야죠. 아, 지금 김치 넣었잖아요. 일단 냄비 준비하고, 김치 넣고, 물 같은 경우는, 아, 지금 500 정도 넣는 게 좋은데, 뭐 집에서 계량컵이나 뭐 이런 거 굳이 없다 하면은 아이 정도는 내가 한 번에 먹겠는데 때려 넣으세요. 넣으면 돼요. 네, 물 일단 넣고 그다음 순두부는 이제 나중에 넣어줄 겁니다. 순두부는 나중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대파 집에서 쓰다 보면 이런 거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좀 해서 이렇게 부담 없이 편하게 해도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아 음식은 어려운 게 아니다. 일단 해봐요. 해보면 돼요. 이렇게 김치하고 물하고 대파하고 넣고 불을 일단 켜준 다음에 여기에 간은 지금 새우젓하고 까나리하고 하나씩 넣을 거예요. 아, 특히 저는 집에서 음식할 때 육수는 진짜 거의 안 내요. 멸치 넣고 이것저것 야채 넣고 육수 내잖아요. 집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만 더 걸리고 근데 멸치도 어차피 다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런 액젓 같은 거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 정도 새우젓 일단 반 일단 때려 넣고 수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이 좋아요. 까나리 한 수저 넣어줄게요. 아, 뭐 이건 광고 아니고 자주 애용하는 거. 이건 진짜 좋아요. 집에서 하나 놓으면 좋습니다. 참치 액젓이나 뭐 쯔유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데 그거 어차피 다 비슷한 계열이에요. 이게 가스오부시 그쪽으로 해서 비슷한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세개 넣고 이거 이대로 이제 한번 끓은 다음에 간을 보고 이제 순두부를 넣어줄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해보세요. 김치 자투리 남은 거 같고 순두부 하나 딱 준비해서 액젓 좀딱 넣고 찌개가 이제 끓고 있는데 간을 한번 봐보세요. 아, 그냥 이대로도 좋은데 딱 자기가 먹었을 때 아, 살짝 짜다라는 느낌이 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이제 순두부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런 느낌으로 한번 넣고 그다음 한번 이제 끓여주면 끝. 아, 이거 내가 많이 먹던 그런 색과 그런 느낌, 그런 냄새가 딱 올라옵니다. 이제 불을 한번 꺼주겠습니다. 불 꺼주고 아, 이렇게 뜨고. 아. 야, 이거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오늘 한입 김치 순두부국. 아, 여기까지였고요. 네, 잘 보셨나요? 언제나 이렇게 요리는 쉬운 겁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